이번 영상은 책 추천을 하려고 해요. 2부의 고갈 부분의 내용과 저의 의견이 담겨 있어요. 온전한 심이 무엇일까를 요즘 많이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지 와닿는 문장들이 많았어요. 특히 단순한 심보다는 고갈된 부분을 채우는 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문장들이 많더라고요. 스스로에게 채움을 주는 심 중에는 잠자기나 아침에 음악 듣기처럼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산을 오르는 등의 노력이 필요한 심도 있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선 스스로 무엇을 통해 채워짐을 느끼는지 먼저 알고 실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동안 일에 치여 사느라 바쁘다는 이유로 쉼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쉼의 가치를 생각한 휴식의 시간은 더 멀리 나아감을 위한 충전의 시간이라는 것을 요즘 깨닫네요. 편안한 감정의 경험, 긴장하고 몰입하는 경험의 휴식에 대한 내용이 이 책에 언급이 돼요. 편안한 감정의 쉼은 일상에서 잠시 벗어난 기분을 통해 느끼기도 하고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나 인파가 꽤 있는 곳에 방문하는 것도 쉼이 되기도 해요. 다양한 쉼의 모습에 공감이 가서 그런지 저자가 언급한 쉼의 형태들이 와닿았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계절의 변화를 더욱 자세히 살피고 있어요. 특히 요즘엔 가을의 운치를 조금이라도 느껴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책에서는 자신감, 자존감, 자존심, 자기효능성 등에 대해서도 언급해요. 우리가 삶에서 많이 생각해보는 단어들이라서 그런지 재밌게 읽을 수 있었어요. 나의 삶은 지금 어떤지, 나의 자존감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 불필요한 자존심을 내세우고 있진 않은지, 자신 있는 일을 놓치고 있진 않은지, 잘 회복하고 있는지 등 스스로 질문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그림과 함께 책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어서도 좋았고요.